여러분 안녕하세요. 꾀죽입니다. 오늘은 가평에 있는 빠지 소풍에 놀러 왔는데요. 제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잘하고 싶어 하시는 접영, 시선 처리를 좀 알려드릴게요. 이 접영이란 영법은요, 고개를 안 드시면,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시면 무조건 누가 해도 좀 잘해 보일 수가 있는데, 호흡을 하면서 접영을 하는 게 그때 잘하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. 왜 이게 저항으로 머리가 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.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턱을 당긴 상태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당긴 상태로 이 턱을 많이 드실수록 저항을 받는 거예요. 특히 가슴 누르기 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. 제가 갈 때랑 올 때 시선 처리하는 걸 잘 보세요. 턱이 수면이랑 가까울수록 접영의 저항을 적게 받아요. 들릴수록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상체가 들려있기 때문에 엉덩이도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. 엉덩이가 나오는 것과 턱이, 아래 턱이 수면에 있는 것은 비례예요, 비례. 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고개가 들리면서 엉덩이가 안 나오죠. 이 각도가 이렇게 변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이런 각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. 야, 진짜 올라가기 못하겠어. 자, 보세요. 다시 설명드릴게요.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항도 많이 받을 뿐더러 아까 보셨겠지만 이 전면이 저항을 많이, 특히 고개를 들므로 해서 엉덩이도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각도를 조금씩 작게 만드시는 게 빠른 접영의 핵심 포인트고요. 오늘 마지막에 물놀이 안전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사람들이 물놀이 할 때 사고를 당하시냐면요, 봐보세요. 이런 기구 밑에서 호흡을 못해서 그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데, 자 보실게요. 그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요. 보시면 이런 조형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숨을 쉬실 수가 없어요. 물 이 밑으로 들어가시면요. 자, 빠졌어요. 이 밑에. 아직 올라가서. 이런 기구 밑에. 와, 귀여워. 어, 시원해. 이런 줄. 이런 거에 몸이 엉켜버리면 호흡을 하실 수가 없고 당황하는 순간 물을 먹게 돼요. 그러면요,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먹게 되면서 긴장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폐에 물이 차면서
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. 차라리 호흡을 참으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, 나올 수 있는 공간이. 근데 일단 저 위에 뭐가 딱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막 허우적대면서 물을 먹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안전한 물놀이 하실게요. 끝!